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드디어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로. 와, 사랑장 너무 좋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랑장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왜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고 약하고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정말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간단하게 써 있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정말 사랑한다면 인내하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오늘은 그냥 장춘원 목사님 주석이 너무 좋아서 그냥 뭐 읽어드려도 될것 같아요. 15분. 제 MSG를 좀 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람들이 가장 무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요즘 눈이 확 나빠진 것 같아요. 첫째는 주차장에서 파킹 스팟을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먼저 가로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더욱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이쪽으로 빼면서 내가 블락되면서 저쪽에 갑자기 들어온 놈이 쇽 들어와. 아, 열받죠. 미국에선 진짜 살인까지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둘째는 슈퍼마켓에 물건이 10개가 넘는데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계산하는 것. 참 미국 사람들은 단순하죠. 야, 네가 제일 열받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무례히, 다른 사람들의 무례함의 정의가 파킹랏 뺏는 것이고, 야, 이거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쇼핑 가서, 쇼핑몰에서 파킹랏 뺏는 것하고, 물건을 잔뜩 30개 사면서 익스프레스 레인 10개 미만에 가야 되는 걸 한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례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목사가 가장 무례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는 것. 참, 우리는 무례하면 안 된다. 왜? 베드로 2장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이 사랑장을 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정두영 목사님, 고 정두영 목사님이 사랑이라는 노래를 쓰셨어요. 사랑은 언제나 참아주고, 그 있죠, 사랑은. 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썼는데, 와, 그 뭐, 그걸 영어로도 쓰고 한국말로도 쓰고,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나중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우리 2세들 25명인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나갔어요. CCC 캠프를 86년도인가 갔는데 거기에 7,000명의 그 CCC 캠퍼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 자식들이 대학생들이니까 뭐 이해는 가죠. 그냥 텐트 치고 밤새도록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야, 내일 새벽부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너희들 11시면 텐트에서 불 끄고 다 자도록. 근데 그때 뭐 내가 그때 그래봐야 25. 근데 옆에 있는 놈들이 그냥 막 계속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제 큰 텐트 우리 20명 애들, 남자애들 데리고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가가지고, 야, 얘들아, 자자, 잠좀 자자, 응? 11시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한 30분은 기다려줬던 것 같아. 11시 반이다. 내일 새벽에 프로그램 있어. 내가 여차여차 어느 전도사인데 자자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사랑 노래를 부르는 거. 사랑은 언제나 참아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 계속 해봐. 2절까지 해, 자식들아. 2절에 뭐가 나오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도 있지만 무례히 행치 않는 거야, 자식들아. 그리고 그 노래 쓴 정대용 목사님이 나의 스승이었어.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사랑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첫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조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와, 이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어. 네. 여러분, 길가에 있는 거지들도 하나님이 뭐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어. 깔보지 말란 말이야. 갑질하지 말란 말이야. 제가 갑과 을에 대한 박사 논문 썼잖아요. 네. 갑질은 꼭 부자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못난 놈도 더 못난 놈을 갑질하게 돼 있어. 더 살벌하게 해요, 솔직히. 그 일본 말로 갑과 을을 오야분 꼬봉이라고 합니다. 오야분과 꼬봉. 살벌하게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지만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정말 평생 가는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처음에 그냥 캐주얼리 만났을 때 식당 가서 그 사람이 웨이트레스, 웨이터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결정해라. 네가 평생 사귀고 싶은 친구라고 사귀었는데 걔가 웨이트레스, 웨이터에게 역같이 굴면 그러면 멀리하려는 거죠. 갑질하는 사람들, 이게 안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기와 관으로 씌운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가치는 예수의 피인 거예요. 예수의 피의 가치. 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즉,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피의 가치. 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신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심판날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마가복음. 그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 우와.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줬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줬잖아. 내가 목마랐을 때 너희가 나를 주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만나서,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아니, 이 가장 미천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렇게 한 것이다. 와, 우리가 정말 사역을 하면서 교만 떨면 안 되겠죠. 교만 떨면 안 되겠죠. 저는 고아원 사역을 캄보디아에서 오래 했지만, 자꾸 정말로 거의 10년 동안 쌀을 댔지만, 거기서 내가 교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철저하게. 근데 그게 그 바운드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김광신 목사님이 퓨너럴 주보를 옆에 딱 두고 있지만 지금 목사는 계속하고 있어요. 김광신 목사님은 정말로 도와주면서도, 선교사들에게 도와주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해주니까 그러면 막 겸손하게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받으니 주니까
선교사들이 몸둘밤을 모르는 거. 왜? 많은 경우에는 거지 취급해요. 거지 취급. 어느 제가 조지아에 있는 어느 교회 가가지고 갑자기 목사가 일로 와 올라올 수 하더니 간수님 무슨 장로님을 만나라 그러는데 내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라니까 완전히 거지 새끼 취급을 하더라고요 장로가. 그래서 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저야 뭐 제가 그 교회에서 무슨 일불도 안 받아도 하나도 마심 없으니까 떳떳하게 했는데 뭐 장로가 정말 저를 아래 위로 내려다보면서 무슨 거지같이 그래서 내가 여보 이런 거지 같은 교회가 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 와 놀랐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셋째,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셨습니다. 직업, 부귀, 인종, 성에 따라 차별 안 하셨어요. 애들, 어린아이들은 그때는 이건 여자랑 애들과 나귀를 같이 셌어요. 걔네들 법에. How many horses do you have? How many women, wives do you have? How many children? 정말 개같이 취급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품으시죠. 누가복음 15장 2절 이를 보면 세리 요한복음 8장에 막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로 치라고. 근데 품고 인격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들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나도 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짜증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계속 그렇게 대하면 그것 그대로 받습니다. 이 부머랭 있죠. 팍 던지면 쭉 갔다가 다시 오는 거. 내가 한 말과 행동과 이것들이 내가 다 돌려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와, 다 돌려받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는 42년 동안 예수를 믿고 만난 사람들, 와, 하나님이, 와, 무서운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사람을 대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너그럽게 대할 때 상대방도 나를 너그럽게 대하고, 웃는 얼굴로 대할 때 상대방도 나를 웃는 얼굴로 대해주지만 내가 함부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나쁘게 대하면 상대방 나를 나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한국말로. 그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매일 복음 우리 형제자매들은요. 좀 매일매일 좀 성숙해 나가는 머추어 나가는 홀리 홀리 완전 제가 키운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베트남 선교사 갔다가 돌아와서 Jews for Christ 그 주이시들이 예수 믿는 교회 이제 메사닉 처치 메사닉 무브먼트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단이고 그 주이시 그러니까 복음주의 주이시 교회가 있어요. 복음주의 주이시 교회. 그런데 다녀. 근데 내가 어저께 오토바이를 딱 타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인터내셔널 철제 설교 아주 작은 게한 3, 4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가 바로 옆에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오토바이 타냐. 오토바이 타고 와봐. 그래서 두카디 타고 와가지고 너무 좋은 펠로십을 했는데 저랑 사우스 센츄럴 그 쌀분한 데 가서 개척교회를 같이 한 베트남 갱이었어요. 베트남 갱에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멋있네요. 근데 선교사 갔다가 지금 왔는데 저랑 얘기하다가 그 자기가 지금 성경을 히브리로 배우고 있어. 히브리로 쫙 암송하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히브리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뭐야? 그랬더니 왜 토라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완벽해져라, 홀리해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 말로 자기가 배우고 히브리 사람을 얘기하다 보니까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라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래. 매일매일 조금 더 성숙해져라. 매일매일 홀리해져라. 라는 것은
홀리의 완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홀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야, 그건 참 좋은 얘기다. 여러분 오늘 조금 더 내가 신경질 내고 좀 지랄 같았다면 조금 더 덜 지랄 같고 그렇죠? 내가 조금 욕심을 오늘 조금 덜 욕심 부리고 내가 좀 했다면 조금 더 그래서 홀리 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봬요. 무아.